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중국의 전승기념 열병식에 북한의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유는 단한 가지라고 봅니다. 중국에 가면 그 자기 최고의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이런 정치적 의미에서는 아주 충격으로 됩니다. 그래, 이미 북한에서는 중국 측에다가 이제 물밑 이런 접촉을 해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해달라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이런 제안을 중국 측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의 예우는 할수 없다, 아마 이런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정말 중국 주석과 나란히 같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해야 되는데, 좌측 주석단 한쪽 구석에, 한쪽 끝에 가 있던가, 어느 중심에서 많이 벗어져서 이게 서 있게 되는 모습을 보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마음은 정말 위대하지 못하다.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렇게 선전하던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는,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불참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김일성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요. 김일성이 이제 70년대 말, 그때는 구소련 시기, 그때 고르바초프 이전에 체르니코라고 러시아의 이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아니고 공산당 제1비서인데, 이분이 사망했을 때 김일성이 거기 갔습니다. 조문으로. 그래서 수십 개의 나라 정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문식에 참가하는 이때 당시 그 서열에는 제일 앞에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서 계신 줄 알았는데, 중간쯤에 한 30명이 줄이 늘어섰는데 한 10번째, 15번째 중간쯤에 서 있는 걸 보고, 당시에는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런 10대 원칙, 우상화 10대 원칙, 이것이 나오면서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말 세계의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그리고 세계 혁명의 걸출한 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널리 선전했는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세계적인 위인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중간쯤에, 15번째쯤에 서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두렵죠. 네, 그렇죠. 그럼 이번 그 지뢰 사건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의 그 관계가 또 있을까요? 네,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 이런 정말 이제 정상들을 다 초청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이제 같은 존엄 문제와 관련돼서 가지 못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이제 한 옆에 서서 열병식을 이제 사열 받는다면, 북한 주민들이 그걸 알고 그걸 보는 순간에 위대한 자기네 김정은은 못 가고 가장 가깝다고, 정말 친분관계가 가장 두텁다고 하는 중국이 주석이 옆에 바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서게 된다면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으로 됩니다. 이렇게 지금 최고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도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건 이번에 지뢰 사건을 그렇게 터뜨리고 나서 재도발을 하고 나서 갑자기 회담을 또 제의해서 공동 합의문까지 이끌어냈는데 여기에 중국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이제 강하게 자극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일부 좀 이런 위력 인사들이 정말 자기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능력을 다 발휘했다는 거, 그게 작용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큰 잔치를 세계에다가 큰 소리 치놓고 정말 세계 각 나라 수반들을 다 초청한 이 마당에 가까운 앞마당에서 이런 정치가 긴장해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 못하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다가 강력하게 이걸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아마 위협도 줬을 겁니다. 아, 위협까지? 정 그렇게 나오다간 정말 너네 큰 타격을 받을 줄 알라. 그 위협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위협보다도 모든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이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봉쇄하게 되면 북한은 그보다 더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산을 번쩍 들고 대화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컸다. 네, 아주 커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이제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혈맹 관계, 다음 순치 관계, 정말 치아와 입술과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역사적인 정말 이런 꿈을 그 누구도 꾸밀 수 없는 이런 혈맹 관계라고 떠들었는데 자기네는 못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란히 시진핑 주석과 같이 서서 열병식을 참관하게 된다면 이것을 보는 북한 주민들은 아 이제는 보따리가 바뀌게 됐구나. 이제는 그 보자기가 보따리가 벗지 말지요. 이제 벗짐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소외된.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아주 실망하고 자기 지도자를 정말 이거 적극적으로 칭송하든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